유적을 향해 천천히 나아갑시다. 어쩌면 사절님께서 알아보실 만한 것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동쪽에 있는 저 지역이 조금 눈에 익네. 저기 나가에게 둘러싸인 곳이요? 아, 그래, 맞네. 페이린! 그 상대는 나가 경비병! 더러운 육지놈들이 여기서 뭐라는 거니? 난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네. 거짓말의 대가를 치러라, 더러운 놈. 작은 배를 망가뜨려도 그런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는지 보지. 베라, 어째서 적들은 항상 우리 배만 노리는 거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네. 이곳은 한때 고대 엘프 도시였네. 내 앞에서 엘프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라. 넌 예전 엘프의 모습을 조금도 닮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내 모습도 변했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여기 그리워하네. 그렇다면 여기서 죽음을 맞이해라. 절대 그리 되진 않을 겁니다. 현장에 나오는 것만큼 좋은 건 없지요. 물러나시겠습니까? 이제 와서 돌아갈 수 없네. 목표가 눈앞에 있네. 사절님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다. 달려온 여정이군요. 실패가 손짓한다. 청년의 유적이야. 사절님을 위하여. 달려온 여정이. 그게 네 마지막 걸음이다. 뜨거운 양동이. 사장님을 위하여. 달려온 여정이군요. 제가 가족과 싸우는 바람에 저들의 시선을 끌었을까요? 자신을 책망하지 말게. 가족 문제는 대부분 복잡한 법이네. 달려온 여정. 사장님을 위하여. 주의, 뜨거움. 달려온 여정이군요. 그
누구든 제로드 섀도우성, 말퓨리온 스톰레이지, 티란데 위스퍼 윈드의 저항을 돕거나 동조하는 이들은 감금, 처형을 포함한 엄벌에 처하겠다. 빛 중의 빛, 아즈샤라이 여왕님께서 직접 내리신 명령이다. 사절님을 위하여! 네가 있을 것이 아니다. 주의, 뜨거움. 달가운 여정이군. 사절님을 위하여! 다른 이들이 끝을 내주리라! 우리를 말하는 걸까요? 이젠 신경 쓰지 말게. 거의 다 왔네.